근데 아. 뛰는 것만 봐도 저도 이제 축구 경기를 500경기 이상 중계를 했는데 네. 어, 딱 봐도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네. 안 나오는 이 오 지금 오! 그래도 킥은 좋아요. 오 지금 오! 그래도 킥은 좋아요. 오 지금 오! 그래도 킥은 좋아요. 뛰어줘 뛰어. 오 비주얼과 다른 킥을 보여줬습니다. 아 좋았는데. 야 내 센터링 파스 못 봤어. 아 어, 저는 사실 굉장히 좀 낮게 예상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 필드 바깥에서는 벌써 응원전도 펼쳐지고 있는데 네. 아, 예. 축구장에서 저 벨리댄스 복장을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화이팅 하자. 이쪽 야 이거 해야지. 해 가져. 오케이 오케이. 오 김영명이에요. 자 오른쪽으로 펼쳐졌고요. 아 이번에 잡지는 못했습니다. 아 좀 빨랐다. 좀 빨랐어, 좀 빨랐어, 그죠? 볼킥! 가운데 들어가! 에이, 이거 백킥 못! 나오면서! 왜, 어디 갔어, 우리 집에? 자 지금까지 한 5분 정도가 흐른 것 같은데 제가 중계했었던 이 경기 중에서 이 정도로 치열한 경기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한 팀이 압도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김영명 선수가 들어가도 전혀 티가 안 나는. 예. 우리 거 우리 거. 지금 약간 바깥에서 나와서 지금 쉬고 좀 먼데 있는 것 같거든요. 공은 저쪽에 있는데 멀리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운동장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아. 우리 팀 선수들이 넓은 운동장에서 하다 보니까 아, 큰 축구를 하셨기 네. 때문에 좁은 데서 하려고 하니까 오밀조밀해서 더 자기 본인들 실력이 잘 안 나오는 아,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있죠. 이제 큰 물에서 놀던 분이기 때문에 네. 필드가 작으면 약간 플레이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김영명! 김영명 왼쪽 시민들 공! 좋아! 김영명 왼쪽 시민들 공! 좋아! 어, 가운데 쪽! 아 이번에 김영명의 왼쪽에서 이 돌파가 그래도 시원하게 들어갔는데요. 배려를 하시는 배려를 하는 네. 패스플레이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네. 나 이거 마스크 이거 말고 이 장비 탓이거든요. 네. 예, 이제 마스크에 문제가 있다. 예. 마스크 먹게 생겼다니까? 예. 그냥 처음 줘봐, 처음. 이, 그 회장님 입장에서 축구 하나, 아니면 네. 옷, 이런 거 핑계 대는 분들 있죠? 그렇죠. 아, 있죠. 네, 어디에나 있죠. 있습니다. 네. 예. 한 사람한테. 야, 누구를 주냐? 그래. 허정훈 선수가 전방 쪽에서 좀 많이 뛰어주네요. 네, 처음에 저희 네. 팀에 들어왔을 때는 허정훈 선수가 굉장히 체력이 약해가지고 아~ 한 2-3분 뛰면은 주저앉아 있고 그랬는데 갈수록 체력이 좋아져가지고 요즘에는 잘해요. 어, 그러니까요. 네. 지금도 눈에 띄는 이 활동량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려, 올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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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보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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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보고 가, 앞에 보고. 어, 지금은 지금 잡은 김다현 선수가. 어 지금은 지금 잡은 김다현 선수가 어 지금은 잡은 김다현 선수가 어 골! 김다현의 득점 1-0 찰랑찰랑입니다. 사실 경기 전에 제가 이 회장님께 여쭤봤을 때 이거 주목해 볼 만한 플레이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잠깐만요. 한 최대 제약 중이에요? 네. 이거 규칙 위반 아닙니까? 최대 제약. 이게 어쩐지 시원시원한 돌파가 눈에 띄네요. 킥도 굉장히 좋아요. 야 역시 아 김다현 선수가 최근에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저기 서 있는 저 친구가 남자친구예요. 아 그래요? 저 청바지. 아 네. 저기서 이제 멀찌감치 보고 있네요. 네네. 뭐 앞날이 창창합니다. 네 나이도 아직 젊으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팀에 완전 키카예요. 네. 천천히. 자 골킥. 자 골킥. 안 잡았지? 아, 이거 잡지를 못했어요. 아, 정말. 지금 키파가 키가 좀 적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 이 골키퍼는 사실 키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박은혜 선수. 박은혜 선수인데 네. 어, 역시 21년 차면 거의 초창기 멤버입니다. 네. 예. 박은혜 선수의 어떤 성향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팀의 분위기 메이커예요. 분위기 네. 메이커다.
여러 가지로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어, 그래요? 뭐 사적인 얘기인데 음주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요즘에 바쁜 관계로 운동량이 잘 못 나와요. 아, 그렇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네, 좀 아쉬움이 있겠네요. 네, 네. 그게 아쉬움이에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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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옆에! 아무도 없자죠! 둘이 같이 가는다! 헤이! 이 김용명 선수가 점점 몸이 풀리는지 아니면 정말 마스크 탓이었는지 마스크를 벗고 나서 굉장히 좀 플레이가 솔직히 너무 힘들어. 아, 또 마스크 탓입니다. 예. 자, 스코어 1-0으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고 잠시 쉬는 시간 이후에 양팀 진영을 바꿔서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앉아봐. 이 마스크 끼고 뛴다는 게 진짜 힘드네, 생각보다. 자, 김용명 선수가 이 팀원들과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1-0으로 지고 있다 보니까 분위기는 조금 침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분위기 좀 살려야 되거든요. 저기 심판님, 저 심판님. 지금 자 심판을 부르고 있습니다. 심판님. 심판을 부르면 안 되거든요, 사실. 네. 예. 심판을 부르면 이 어떤 부정에 대한 이 있다가 뒤에 서 있다가 볼트가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칠 때 옆으로 하나만 대죠. 끝나고 내가 저 돼지 껍데기에 소주 한잔 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청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회장님 입장에서 이런 청탁을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아서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맞아. 자, 천번 화이팅! 사이드 화이팅! 자, 나가! 사이드! 사이드 좋아! 뛰고 있는 저기 정민경 선수도 정민경 선수. 이 정민경 선수가 특이한 게 본인의 포지션을 라이트윙이라고 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리기를 잘하고 네. 오른쪽 드리블도 좋다. 그렇지. 오, 가운데 쪽. 쇼. 아쉽습니다. 드리블도 좋다. 네, 뭐 이런 드리블도 잘하는데 예. 순간에 패스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못해서 가끔 실수를 좀 하는 경향이 있다고. 네, 드리블 돌파를 잘하는데 패스를 안 하는 선수를 이제 뭐 축구에서는 탐욕스러운 선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정민경 선수 오늘 경기에서는 패스를 좀 잘해주길 바랍니다. 네. 어. 야. 빠졌어요. 자, 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해줬던 이 55번 선수도 이제 그라운드로 들어갔어요. 송기현 선수. 이제 본인이 본인을 표현하기에 공을 얄밉게 찬다. 아, 얄밉게 찬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저는 이제 흘겨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어, 송기현이요? 어, 바짝 수비를 해줬는데. 어, 송기현이요? 어, 바짝 수비를 해줬는데. 운동. 한 지 오래돼서 경력이 네. 있어서 예예 경험으로 예. 잘해요. 그렇죠. 예. 또 김용명이 직접 코너킥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본인이 원하는 걸로 좀 찬 것 같거든요. 김용명? 김용명? 아, 이쪽이 좀 흘렀습니다. 어, 뒤쪽으로 턴하는 것도 좋아요. 천공이 후반전 와서 플레이가 완전히 살아납니다. 허정은 자, 허정은이 다시 한번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일단은 막혔어요. 찰랑찰랑이 후반전 와서 수비를 많이 합니다. 찰랑찰랑이 후반전 와서 수비를 많이 합니다. 아, 역풍이었습니다만 계속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아, 박은혜 선수 응원을 시작했습니다. 음주 가물을 즐기는 박은혜 선수가 예, 응원을 시작을 했어요. 자, 심판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죠. 이거 드디어 경기 불이 붙은 겁니다. 아니, 심판 잘했어. 심판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맞고 나갔는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점점 이, 치열해지는 거죠. 아, 공 밖으로 넘어졌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몸싸움도 치열해지고요. 오! 됐다. 자, 왼쪽에서 들어갈 수 있죠? 꺾어! 뒤에 있다, 언니도! 아, 이은정 선수. 아, 이은정 선수? 네. 지금 공 잡은 노명덕 선수가 우리 팀에서는 찰랑찰랑이죠? 네네네. 아, 지금 2대0이에요. 네. 자, 찰랑찰랑이 2대0이 됐습니다. 예전에 그 축구왕씨 또래를 만에서 나왔던 그 독수리 주시거든요. 네. 그 골키퍼가 만세를 하다 먹히는 굉장히 굴욕적인 골입니다. 노명덕 선수는 저런 골을 명백히 봐. 그래요? 정훈이가 명백히 보라고. 자, 노명덕 선수 역시 한하순 회장님께서 중요한 플레이어다라고 찝어주셨는데 예측을 하신 선수들이 다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잘 막았어요. 잘. 우리 저 임덕영 선수가 예. 키퍼로서는 용인시에서도 잘나시 전체로 봐도 네네네. 훌륭한 키퍼다. 아, 용인시 대표 키퍼로 손색이 없는 진짜 거미손입니다. 네네, 거미손이에요. 공간 잘 봤어요. 오른발 슛! 그러나 귀 쪽에는 임덕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거미손, 이 임덕현 키퍼가 공을 잡았습니다. 임덕현의 롱킥! 연결도 잘 됐습니다. 그러나 뒤쪽에서 김규리 선수가 수비를 해줬고 간다! 임덕현 키퍼는 킥도 좋네요. 네, 영화 언니! 네. 영화 언니! 영화 언니! 자, 김용민 선수가 지금 상대 선수를 부르면서 공을 본인한테 달라고 이제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거든요. 여기 명화 언니 여기! 명화 언니 여기! 명화 언니! 야, 그러니까요. 명화 언니! 이게 오히려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명화 언니! 명화 언니! 언니! 명화 언니! 뒤로! 명화 언니! 언니! 명화 언니! 언니! 자, 골! 명은 언니! 청아 언니! 청아 언니! 그렇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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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아! 이거 김용명이에요? 뭔가 보여줘야 돼요? 패스 연결! 나와! 승리합니다! 이거 김용명이에요? 뭔가 보여줘야 돼요? 패스 연결! 나와! 승리합니다! 자, 이거 득점이 나온 거는 이명신 선수죠? 네, 주장 선수가 한 골 넣네요. 역시 주장입니다. 네. 괜히 주장을 달고 있는 게 아니죠? 김용명의 어시스트, 그리고 주장 이명신의 득점, 스코어 2대1로 한 골 쫓아갑니다. 아, 간다! 빨리! 김용명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김용명 선수와 박민수 선수 호흡이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첨벙첨벙 힘을 좀 내는데요. 명언니! 또 뛰고! 자, 김용명이 오른쪽으로 뿌리고 본인도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뿌리고 본인도 들어갑니다. 패스 연결 좋아요! 김용명! 패스 연결 좋아요! 김용명! 김용명! 루쇼크! 김영명! 루쇼크! 김영명! 루쇼크! 야, 김영명 대단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는 홈런 스코어 2대2 동점입니다. 야, 이 김영명 선수의 어떤 효과가 지금 나오는데요? 네, 지금. 근데 또. 쓰러졌어요. 쓰러지셨네. 네. 이렇게 주심 휘슬 소리 울리면서 스코어 2대2. 자, 공식적인 경기 찰랑찰랑 대 첨벙첨벙의 맞대결 스코어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잘하시네 우리 팀. 네. 다치신 분 없으시죠? 네. 자, 사원의 인사. 김용명 선수가 어시스트 두 개를 냈는데 전체적으로 이 평가를 한하심의 소리원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팀, 팀은 김용명 선수 와서 이렇게 같이 해주신 것만으로도 네네. 오늘 선수들 너무 즐겁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수주구 여성 축구단 계속되는 활약을 기대하면서 오늘 축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하심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정희였습니다. 최 교수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야, 야, 이거를 내가 직접 해보니까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 풀리고 정말 이 축구를 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 해서 이런 용도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성분들 축구에 수지 여성 축구단을 홍보해도 돼요? 어, 한번 하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여성분들한테 우리 축구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허벅지 근력이 좋아지고 나이 들수록 허벅지가 튼튼해야지 건강하거든요. 지금 회장님, 요게 이제 저희 수지고 여성 축구단은 항상 문이 열려 있고요. 여성분들이 운동하기에는 축구가 최고입니다. 예, 예. 수지 여성 축구단 시간은요 매주.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회장님 말씀 되게 못하네요. 우리 회장님 말씀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참여해서 그들만의 또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 속에서 다이어트며 공유를 하며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걸 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으니까 여성분들 일단 부딪혀서 그들과 교류를 하면 좋은 또 하나의 취미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취미생활 축구 괜찮아요. 많이 축구 찾아주세요.